안녕, 대접하십니다. 어제 뽑기를 개 조졌, 많이 조졌습니다. 그 후에 일단은 부캐들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조져서 그냥 오픈만 하려고 합니다. 오픈 더 박스! 아, 인케임. 이거 안뜰 건데, 그냥 까는 겁니다. 그 신화 하나 떼지 않겠나? 여기는 신화가 아마 뜰 확률이 매우 낮을 것 같아서 여긴 버리고 다음 거 들어봅시다. 이제 뭐 마지막 날이니까 주서 뽑아봅시다. 이게 마음 쓰게 정이지. 부음 다시 끄고 이 부음 키고. 오, 전설 하나 떴네요. 아, 여기서 신화 뜨는 사람 있던데. 왜난안 뜰까? 오, 뭐야? 신화 떴네? 개빡치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암속성이 떴네. 킹받네. 이제 세에라 뽑기 이거 이것도 까보겠습니다. 설마 세에라가 또 뜨지 않겠죠? 우와, 빛발록이 떴네요. 여기다 뜨네. 어제 한 거라고는 알 깠을 때 신화 나오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깠던 것뿐. 그 외에는 망했네. 아, 여기 신화를 뽑아버렸네요. 뭐지? 본캐에도 없는 세에라가 부캐에 있습니다. 미친 계정이에요. 심지어 초기화 됐어. 그래가지고 기하게 코가메 되기장. 아, 뭐야, 마우스 갑자기 왜안 움직여?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계정은 세에라가 기존에 있던 계정인데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소리 줄이고. 봅시다. 여기 푸시에서도 뜨긴 뜨네요. 신화가 본캐에서만 뜰까? 아, 그러니까 아까 그 계정이 신화를 확정적으로 띄울 수 있는데 몇 개씩 갔나? 여기서 데스락을 먹어볼게요. 칼리사를 먹을까? 탈리사 먹으면 쿨다운 엄청 세질 거. 아, 이거 부캐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진짜. 아, 부캐인데 본캐보다 좋아지고 있어. 어쩌지? 못 뽑지? 한 번씩 해서 먼저 나오는 게 되는 걸로 합시다. 파티. 본캐는 오성 하나도 안뜬 적도 있는데 여긴 두 개나 뜨네요. 오케이. 다음은 데스라. 누가 먼저 뜰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헌정사. 와, 노득. 뭐 어차피 1%라 뭐안뜰 수도 있. 안뜰 확률이 낮긴 하지만 슬프네요. 이제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깔게요. 오케이, 이게 더잘 뜨는 것 같아. 10% 확률로 이제 5성이 뜨는 거죠. 10개를 동시에 까니까 번갈아 하면서 하는데 천장 찍냐 안 찍냐 그 차이죠. 오, 5성 또 떴어. 뭐 이거 데스락이냐 이제 탈리시아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누굴 뽑지? 특정인데 솔직히 둘중 어떤 거나 떠도 돼요. 지금 클랜 던전이 지금 약해가지고 이거 땅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탈리사 뽑는 것도 나쁘지 않고. 탈리사가 있는 계정이 없으니까 탈리사 뽑읍시다.
이것도 까지는 거나 촬영해놔야겠다. 천장 찍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볼 리가 없지. 이제 곧 뜨겠네요. 두둥 한 다음에 오우 그를 면하여 별의 복수를 완성하리라. 멋있다잉. 와 탈리사 획득했습니다. 멋있긴 하다. 이렇게 탈리사 얻었네요. 근데 이거 엄청 모아놨네. 헬 별의 분노 아군 전적 공격력 증가. 찡해. 와 플레이어 사용 시 슈퍼노바 재사용증 감소. 아 다 바로 진압합시다. 엄청 모아놨거든. 이제 진짜 많이 들어가네 제 신화가. 하루 쟁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오랫동안 녹아다야 돼요. 와 룬은 못 낀담. 룬은 낄 게 없네. 룬 안 꼈는데 공격력 차이가 별로 없네. 아무거나 껴보자. 이것만 해도 7000딜이야. 뭐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부케라 어디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계정 까보겠습니다. 다 깠지 여기. 이 부케들은 슬슬 저 클랜에서 빼야지. 아 힘들어.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한번 한다고 한 건데 힘들긴 합니다. 마지막 트위터 계정 보겠습니다. 여기도 운이 나쁘진 않아요. 아이리스가 두 개 뜬 게 좀 흠이지. 가보자. 진짜 근데 마누스 계정은 진짜 운빨이 오지네요. 심지어 랜덤에 어? 탈리사, 데스라, 세에라, 마카라 중에서 확률 낮은 세에라가 뜨네지. 없다. 본캐는 세에라 없는데. 세에레는가? 얘네는 어차피 이걸로 뽑아야 되는구나. 뭐 어차피 뽑기해서 뭐 탈리사, 데스락, 뭐 봄 부캐 다 얻었고 지금 이제 이 계정만 신화가 없거든요. 솔직히 키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얘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은 아 나 원래 절전할도 깔려 있었는데 안 깠구나 이번에. 마지막은 절대적인 전설을 까보겠습니다. 이 계정을 버리냐 안 버리냐는 여기서 달렸죠.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추석의 마지막 두둥. 과연 뭐가 뜰려나. 뇌신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암레무? 본캐 없는데 본캐 절전화 한 50만원 쓴거 같은데 여기서 바로 뜨네. 빡친다. 여기까지 방금. 아 어그로가 아니고 무슨 성능이야 이거.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와 콜로세 아군 공증.
아 이거 땅 레몬은 본캐로 많이 쌓아봤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일단 물투패가 녹아버리니까. 아 듣기로는 뭐 지금 PVP 딜러 중에서 한네 번째로 좋다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었더네. 기가 막힌다 진짜. 아 그냥 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멘탈이 좀 나갔어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추석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뿅.